안녕하세요. 이웃집 모씨입니다. 지금 도돈구 동굴에 와 있고요. 지난번에 어디까지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, 여기 입이 열려 있는 걸 보니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. 지도를 열자니 뭐라고 해야 되지? 그 버벅거리는 것 때문에 여기 귀찮아서 그냥 진행하고 있습니다. 그러자나 이 깨지는 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난감하네요. 새총이 매우 좋아지는 느낌인데 어느새 하트가 한 칸도 안 맞습니다. 어딨어? 박쥐 한 마리가 있을 텐데 안 보이네요. 일단 여기 앞쪽에 그리고 떨어졌다. 벽인 것 같은 느낌의 문이 있고 딱 꺼져 들어가 볼게요. 상이 깨어날 것 같아요. 폭탄으로 처리하고 있어요. 그리고 쓸데없는데 하나 꺼냈네. 그리고 심지어 맞아버렸습니다. 하트가 얼마 안 남았네요. 진짜 한 두 대 맞으면 죽을 것 같은데. 박쥐도 살아있고 나이 포인트 맞았다. 하트 나오나요? 안 나왔고요. 한 마리 더 있을 텐데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. 어디 갔지? 높은 확률로 몸에 불이 먼저 붙을 텐데. 뭐 있나? 요정인가? 요정이네요. 카트가 다 회복됐고요. 이걸 밀면 다시 돌아갈 수 있는데 이미 뭐 들어갔어서 그냥 앞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. 폭탄이랑 루피를 얻었고요. 이게 또 벽을 밀어야 되나 보네요. 블록이라고 하는 게 나은가? 박쥐가 보이는데 아이고 먼저 맞아버렸네. 이런 한 칸 반이나 사라졌습니다. 데미지가 이렇게 센나?
어디 갔지? 뒤로 돌아가면 요정이 나오겠죠? 어, 나왔다. 요정님? 요정님? 어디 가셨죠? 어. 하트를 다시 회복했고요. 여기 또 때리면 폭탄이 나올 것 같은데. 한 번 더 때리자. 어? 안 주네. 블록이 원위치로 돌아왔네요. 귀찮아라. 박쥐도 두 마리가 그대로 살아있고. 오, 맞았다. 한 마리만 더 처리하면 될 것 같은데. 더럽게 안 맞네요. 이쯤? 이건 뭐 한 끗 차이인가? 오, 맞았다. 이번엔 맞지 않고 다 처리했습니다. 자, 이 뒤쪽에서 저기 가운데 버튼이 하나 있을 텐데 밀어줄게요. 자, 지금 해골 그랬는 게 보스 방인 것 같아요. 뭐 특별해 보이는 건 없고요. 보물 상자가 하나 있는데, 네, 폭탄을 주네요. 보스방인데. 아이고, 바닥에 달았습니다. 이 검정색에 좀 이상해 보이니까. 어, 바닥이 비어 있습니다. 지금 떨어졌고요. 던전 보스님이 등장하시는 것 같아요. 깨져. 얘가 또 돈 건가요? 또 돈 거? 먹어라. 오늘 실패했어. 어린이 사이즈라 그냥 굴러가셨어요. 아까 좀 타이밍이 늦어서 그런데 아마 입에다가 넣는 게 맞을 테니까 또 지나가시게 비켜드리고요. 아, 또 털에 따라서 입에다가 넣어주시고. 어, 굴러가시는 건 또 보내드리고. 되려나? 족발이 걸어오고 계시네요. 어, 저렇게 또 이렇게 넣어드리고 옆으로 피해서 굴러가시는 게 편하게 보내드립니다. 방향을 또 이쪽으로 잡으셨으니까 찾아가 드려야죠. 아, 또 먹었고. 아이고, 어, 맞을 뻔했는데 또 안 맞았어요. 처음에 공격 하나 맞은 거 빼고는 아직 괜찮아요.
한번 여기다가 넣어드렸습니다. 던전 보스가 융합 속으로 들어가시네요. 던전 보스님이셨고요. 하트 그릇을 하나 얻었습니다. 그럼 이제 나가죠. 원래 그 황금 스태출란가 그 황금 거미가 더 있을 것 같긴 한데 나중에 보면 될 것 같아요. 해바라기를 오카리나로 소환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지금 뮤즈라랑 좀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훅샷으로 못 올라가는 구역에 올라갈 수 있거든요. 뭐 간호원 얘기가 잠깐 나오는 것 같은데 정령석을 줄여나 봐요. 고론의 루피. 배웅을 해주신다는데 뭔가 무섭네요. 역시나 링크도 같은 생각인가 봅니다. 알뜰결에 떠밀려서 등산로로 올라왔고요. 폭탄이 있으니까 여기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여기다가 하나 두고 다음에 저 앞에 거를 깨야 되는데 성공했네요. 데미지도 안 받고 원래는 점프해서 던지려고 했는데 점프하고 안 던진 것 같거든요. 신기하네. 그나저나 여긴 왜 못 넘지? 점프를 안 하네. 그럼 왜 점프 안 하냐? 오토 점프라 그냥 해야 되는데. 됐다. 저랑 방패도 없는데 잘 놀라가고 있어요. 여기도 한번 깨볼까요? 여기 있다. 구멍이 나왔고요. 나비가 왜 여기를 가리키는지 모르겠는데 녹색으로 빛나고 있습니다. 어느새 또 근데 이 손은 뭐야? 알 수 없는 곳이네. 일단 나갈게요. 밤이 되었습니다. 지금 제구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정확하게
떨어지고 있어요. 여기 원래는 그 철방패 같은 거 사서 올라오는 게 정상일 텐데, 왜냐면은 방어 키를 누르면 아마 엎드릴 거거든요. 아이고, 공격당할 느낌인데. 거미가 어택을 시도할 거라. 잡았다. 일단 방패가 없고, 만약에 그 나무 방패가 있었어도 불에 탔을 거거든요. 일단 위쪽에 또 있나 보고 있는데, 저기 한 마리 더 있네. 자, 일단 올라가 볼게요. 요정님을 만나라고 했으니, 수상한 바위가 보이네요. 저 벌레들은 빈병이 있어야 잡을 텐데, 요정의 샘에 도착했네요. 바닥에 마크를 보니, 뭐였더라? 요거죠. 간단한데 까먹고 있었습니다. 스타트를 최대한 안 누르려고 하고 있어서. 요정님 나오나요? 스카이 스워드가 팔이 두 개였나? 아, 바람의 지붕이 팔이 네 개였던 것 같고요. 스카이 스워드는 기억이 안 나고 있어요. 하트 회복과 뭐가 뭘 받은가? 회전뱅이. 자, 마력 게이지가 추가됐네요. 회전배기가 추가됐고, 여기는 샘에 못 들어가네. 자, 일단 밖으로 나가겠습니다. 부엉이가 있었네. 잡으라는 건가요? 옆에 있는 동굴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강제로 꼈어요. 저기도 구멍이 있었네. 데스마운트 마운틴 안에 화구 쪽으로 가면 일단 매우 덥기 때문에 오래 못 버티거든요. 일단 주변을 좀 보고 있고요. 여기도 예전에 닭 찾으러 돌아다녔던 느낌이 많이 드는데, 그게 이벤트였는지는 지금 기억이 안 나고 있습니다. 여기 또 소가 있네요. 소 뒤쪽으로 구멍이 있는 게 건물 뒤쪽에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있나봐요. 여기 뭐 없나? 루피가 있었고, 그나저나 방패를 하나 구해야 되겠는데, 마을에서 팔겠죠 뭐.
그냥 집인가? 아, 스컬츄라 하우스네요. 대화나 해보죠. 지금 개수가 안 맞나 보네요. 더 찾아내야 되겠습니다. 총 100개 정도 있던 것 같은데. 이 아저씨는 필요 없고. 아, 요 아가씨한테 말을 걸면 닭잡기 이벤트를 할 거예요. 그것보다 지금 상점을 찾고 있는데. 위쪽에 하트가 있고 아저씨가 있네요. 이 아저씨한테는 무슨 노래를 배웠던 것 같은데. 뭔가 맞다고 뜨는데 배운 노래는 이거밖에 없습니다. 나중에 배우나? 풍차 폭풍우의 노래인가? 뭐 그런 이름의 노래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. 지금 아직 배울 때가 안 된 것 같습니다. 저 아저씨가 알려준 노래인데 뭐 성장한 다음에 가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. 이쪽엔 묘지가 자리 잡고 있고요. 뭔가 추억 속의 묘지긴 한데. 뭐야? 아, 마력 게이지가 생겼으니 아이템으로 마력이 나왔나 봐요. 이쪽에 뭐 무덤의 비밀이 좀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인데 마찬가지로 생각이 안 나고 있고요. 밤에 오면 좀 위험했던 것 같아요. 여기 뭐야 왜 제다의 자전거를 사용했습니다. 비가 멈추나요? 더 오나요? 뭔가 화면이 가려져서 천둥이 지나 본데요. 저기 날라갔어요. 세 번째가 원래 조란망으로 가는 건데 아니야 떨어지려. 방패를 좀 팔고 싶은데 박쥐는 도망가면서 때리는 게 제일 좋네요. 역시 이쪽에 뭐가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박쥐는 보이네요. 정확도가 약간 올라간 느낌이죠? 아니네요. 좀 가까이 갔거나
마리 더 있었고요. 좀 아래 이쯤. 일부러 오라는 게 아니라 안 맞아서. 불이 혹시 있나? 대화가 가능했네요. 그럼 여기도 대화를 할 수 있는 건가? 시체의 빛? 밤낮이 바뀌는 노래가 있었던 것 같은데. 와, 도관계가 올라오고. 제가 제일 싫어하는 저기 좀비 같은 게 있어요. 죽이기가 힘들어서. 역시나. 달라붙었어요. 아이고, 또 달라붙었네. 태양의 노래였나? 뭐 노래를 쓰면은 멈췄던 것 같은데. 일단 무시하고. 있나요? 아, 안 되겠네요. 일단은 지금도 전화기엔 좀 벅찬 것 같아요. 아이템을 하나 더 얻은 다음에 와야 될 것 같아요. 묘지도 밀 수 있었던 것 같은데. 시가 시키는 대로 꼬마애가 있을 텐데. 여기 일단은 나가겠습니다. 던전 보스 깨고 지금 카카리코에 내려온 게 오늘은 전부인 것 같아요. 일단 카카리코 마을에서 마치도록 할게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